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혹시 30일 만에 네. 네. 특히 지금 맡고 계신 과목이 지금 국어란 말이에요. 네네네. 국어일 수도 있고 30일 만에 이 정도로 뭔가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랐다. 이런 케이스 혹시 보신 적 있나요? 예, 학생들 중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수능 때 성적이 더 떨어진 학생들도 있지만 또 성적이 더 오른 학생들도 분명히 있죠. 네. 성적이 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아주 큰 폭으로 오른 학생은 사실 되게 드물었던 것 같고요. 보통은 이제 자기가 봤던 시험들 중에서 이제 그 앞전 시험이 뭔가 좀 망했었을 때 이제 원래 페이스를 찾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옛날에 좀잘 봤던 적이 있었던 학생들이 좀 다시 수능 때 좋은 점수 나왔던 경우가 많긴 한데요. 또 공통적으로 그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더잘 나왔던 학생들 공통점이라는 게좀 있다면은 공통점이 있어요? 학생들 같은 네, 좀 있죠. 어떻게 공통점이 뭐예요?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열심히 한다는 거죠. 점점 더 이제 수능 다가올수록 오히려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난 내년을 기약하겠어 이런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걸 하지 그렇죠. 않는 거죠. 아, 진짜 맞는 말이. 지금 막판이 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네. 놀아요.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. 30일 남았잖아요. 그런데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395일 남았다고. 왜냐면은 이제 재수를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있거든요. 아직 끝나지 네. 않았다. 마지막까지 이제 계속 네.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좋은 성과를 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.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 해요. 엄마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! 할수 있어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무슨 마세요?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. 그게 쓰면 안 되겠어.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?